괜찮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천장에서 커다란 구조물이 떨어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쓰러지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는데 다행이네요. 이렇게 깨어나서. 다친 사람은요? 부상자는 좀 있었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사망자는 없었다고요? 폭탄 테러 용의자는 나왕식이에요. 현장에서 도주했고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왕식이 용의자라니 말도 안 돼요. 왜요? 폭탄을 터뜨리는 계획까지 공유하지 않은 모양이죠. 아 참, 인사만 드렸네요. 황제직이 10주년 행사에서 황후가 준비한 선물은 잘 받았어요. 덕분에 몸이 회복되면 황후가 원하던 대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네요. 푹 쉬어요. 아직 몸이 정상이 아닐 테니까. 아직까지 범인의 행방은 묘연한데요. 이번 통신의 발표대로 나왕식 씨가 진범이 맞습니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나왕식 부자가 폐하에 대한 앙심을 품고 신분을 속인 채 황실에 참여해 경호대장까지 올리면서 황실을 기만하고 협박해왔습니다. 밖으로는 기부왕인 척 이미지를 숨기고 안으로는 황실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도주 중인 나왕식을 공개 수배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잡아내서 황실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황후가 밝힌 폐하의 제도 전부 사실입니까?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왜 아직까지 입장품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나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애미로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청금도의 양기비제도와 마약 유통 모두 폐하의 극단적인 범행이었던 말씀이십니까? 하여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애미라고 해서 어찌 다 큰 자식의 행동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왕식 씨는 못 찾은 게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분명 행사장 무대 뒤편에 묶어놨는데 폭탄이 터진 후에 찾아봐도 뼈 한 조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지를 밧줄을 묶은 놈이 어디로 도망을 쳤다는 게야?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셨더라고요. 황제로서 황실을 위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청금도 마약권까지 저를 총알바지로 쓰셨더군요. 아들은 저를. 폐하가 좋아 죽던 오선이가 저지른 짓이니 폐하가 감당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몇 년간 감옥에서 푹 쉬다가 반성하는 척 나오면 국민들도 금세 잊고 용서를 해줄 겁니다. 요즘 감옥도 좋아졌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나들이 삼아 다녀오세요. 나들이라. 빨리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해서라도 황실을 지켜야지 어쩌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끔 애는 써보겠습니다. 평온했던 황실이 언제부터 이리 요란해졌을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했을 거야? 그 폐하가 자초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어마어마한 체스 한판 두고 싶습니다. 아니, 면도 좀 해주세요. 감옥에 가면 어머니 손길이 그리울 텐데. 면도요?
통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폭탄을 끌어안고 죽어. 덕분에 대형 폭발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상합니다.
어제 태어나마 침대에 있던 협박문도 나왕식이 보낸 게 확실합니다. 그놈이 기웃고 죽겠다는데 주새끼 잡을 덫 정도는 놔줘야겠지. 내가 청금도로 직접 가서 그놈을 잡겠다. 밀실 화원으로 가고 있답니다. 뭐? 아무가 거길 어떻게? 일단 내가 먼저 갈 테니 넌 태용아무께 얼른 보고해. 찾으러 오셨나요? 겁도 없이. 태우마마가 아직도 날 포기 안 한 모양이지? 감히 날 따라와서 또 어쩔 생각이었어? 민유라에게 한 짓 나한테도 반복할 셈이었나? 민유라라뇨? 황우마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날
그날 분명히 나오식실 도망쳤다고 사망자는 없다고 그랬는데.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폭탄 테러 용의자는 나왕식이에요. 현장에서 도주했고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난 지금 폐하를 꼭 만나야겠어요. 폐하께서 막 침전에 드셨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비키세요. 알아, 나왕씨? 그러게, 그날
거기서 그냥 죽였으면 좋았잖아. 감히 겁도 없이 내 성역을 침범해. 뭐해? 써버리지 않고 저 자식 당장 죽여버려. 아니야. 아니, 나 무슨 빌 것도 없어. 내 손으로 직접 널 처치해야지. 안 돼! 멈춰! 안 돼? 나왕씨 죽는 걸 보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어때? 저 누더기 꼴이 된 나왕씨를 본 소감이? 야, 악마! 저 뺀질뺀질했던 너 면상이나 볼까? 용서받지 못할 죄 지은 거 알아.
엄마 목숨 대신 살아놓고 이렇게밖에 못 살았던 거 그것도 미안해. 미안하면 죽지 마. 이렇게 죽고 절대 유산할 거야. 살아. 살아서 빌어. 누구누구 죄인가 빌면서 제대로 용서받아.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아!
들어봐봐. 무당자랑 구석 뒤도 있고요. 미쳤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 얘
세미를 네 손으로 죽일 셈이야. 어마어마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가 막 꼬리 좀 보라니요. 이제 제발 널 받아요. 나는 죄가 없어. 못 떳다고 금방 돌아올 거야. 여긴 내 몸이고 내 왕실이야. 이 천하의 못된 놈들아. 어쩌다 우리 엄마 마마가 저런 괴물이 된 거야. 오서리씨, 오늘은 황제가 아니라 오서리씨의 후연으로서 함께하는 거니까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렇게도 눈치가 없어? 내가 너 같은 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상스러운 짓도 적당히 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황후한테 했던 모든 잘못들 다 용서해줘요.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났지만 대한제국은 여전히 추격과 추모에 휩싸여 있습니다. 곧 태후 강은란 씨와 비서팀장 최윤미 씨, 소연항우의 비서팀장이었던 서광희 씨에 대한 긴급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에 찬 집회가 연일 계획되고 있는데요. 기자, 네. 태후 강은란 씨가 부정축제로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요. 거기다 젊음 유지라는 명목하에 각종 불법 시술을 받아온 게 사실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태후 강은란 씨는 노화를 막는다는 명목하에 매달 수십억의 관리를 받아왔는데요. 실제 산모들의 초유로 목욕을 하고 20대 젊은 여성의 피주사를 맞고 각종 호르몬제나 제대혈을 불법 투여받은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대판 마리 앙뚜아네트가 따로 없군요. 국민을 기만한 황실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황실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황실의 모든 죄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황후에 대한 믿음과 인기 때문인데요. 황실 정사를 황후가 맡는다면 폐지를 재고해보겠다는 국민 여론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황실 감사원의 결정에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충격을 받았을 국민들에게 대한제국의 황후로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왕 태오마마의 죽음에 대해 아직도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왕 태오마마께서는 자결하셨습니다. 태왕 태오마마는 부패한 황실을 바꾸기 위해 황제와 태후를 단죄하기 위해 당신의 죽음으로 용서를 구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태왕 태후마마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황실은 지금 뿌리부터 썩어 있습니다.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태왕 태후마마의 유지를 받들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황실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황실 폐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혁 황제는 죽기 전 자신의 지난 악행에 대해 사과하며 제게 황실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전 이 자리에서 그 전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황실과 황족은 오늘 이 시각 이후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죄를 지은 황족에게는 엄중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황실의 존폐 여부와 절차는 황실 감사원과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태왕 태오마마가 남기신 유산은 황실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정 모독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는 불리합니다. 법정 모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 날 모독하고 있는 주제. 피고인 강은란, 서광희, 최은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따라 격리가 필수라고 한다.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피고 최은미에게 무기징역을, 강은란, 서광희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저한테 인정 못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좀들 치고 싶어! 와서 준비해! 변호사 열매를 써서 내 생선 참고할 거야! 이런 죽시라는 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대한세우, 태우! 강은 난이야, 이놈들아! 너는 언제 뺏기고 말아! 너 무기고 나는 사형이 나잖아! 나보다 우리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해! 죄는 네가 잡지! 이놈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너 알아! 엄마마, 우리 아리, 홍태녀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쓰러졌어. 고열로 시달리다가 몇 번이나 까무러치고
일회성 기억상실이라는데 서광이 당신만 지은 듯이 기억을 못해. 말도 안 돼. 어떻게 날 잊을 수가 있어. 내가 엄마인데 난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또렷한데 막 태어나서 처음 품에 안았던 것도 내 손잡고 웃어주던 것도 기고 걷고 뛰고 말하고 난 그 모든 게 이렇게 생생한데 나한텐 평생 우리 아리뿐이 없었는데 아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거겠지. 치료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리 인생에서 난 한 번도 좋은 사람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가능하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나란 사람 기억 못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쌤한테 편지는 쓰고 그랬잖아, 그치? 아, 근데 얘는 싹 다 비웠대. 아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너는 답 모르면은 그냥 편지 쓰고 또 그림 그리고 뭐 종이 접기 하고 아주 아리랑 똑이네. 아빠, 지금 나 열받게 하려고 작정해. 이 아리! 들켰다, 아리. 답을 모르니까 했었지. 뭐 알고도 안 썼겠어? 너 그래서 진짜 뭐 되려고 그래? 엄마처럼 뮤지컬 배우 된다니까. 눈이다. 언니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오늘은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리야. 우리 할아버지 짠! 안 돼! 아, 동시개파야! 그렇지 이상하게 진짜!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라! 안 있는 것 같지? 이 영감들이야! 아니 동시개 아니면 절대 안 주는 거 아시면서 아직도 포기 안 하셨어요? 동시이가 아들인지도 모르면서 저리 좋을까? 그동안 못해줬던 엄마 노릇 해주라는 거 아닐까요? 본능적으로. 배고프지? 어서 와라. 빨리 빨리 심으라고 맹들리지 말고. 예.
13-3위로. 근데 잘 짜는 게 뭐야? 뭘 봐. 뭘 봐, 눈 까네. 왜? 하기 싫어? 좋긴요. 해야지요. 그럼 눈이라도 좀 싹 치우든가.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다. 싹 다. 해야죠. 채팅창에서 씹어 먹으려나. 참아라, 은란아. 너는 대한제국 태우야. 대한제국 태우라고. 이런 고난과 역겹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대한제국 망한 지가 언젠데 뉴스도 안 봐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새 대통령도 뽑았다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걸로 해, 이런다. 아빠 포즈해. 엄청 많이 지난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여기는 바로 태우전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거쳐있던 구간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명장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공주마마, 지금 행복하십니까?